6년째 매년 근황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추억의 스타들 뭐하고 사는지 알려드리는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황영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1인 개그의 원탑입니다. 이분 때문에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희망이 됐던 분 바로 블랑카 청철규 씨입니다. 한번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이요. 아, 바쁘네요 생각보다. 예, 일단은 근황은 바쁘다. 아,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형.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정철규 씨.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바로 갑니다. 뭐하고 사냐? 요즘 뭐하고 삽니까? 아, 요즘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요. 아, 그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대변했기 때문에 요쪽으로 가셨군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아침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도 하고 있군요. 공중파에서. 이렇게 신비주의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신비주의를 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신비주의로 봅니다. 뭡니까 이게? 그리고 부동산 방송 MC를 봅니다. 아, 부동산 방송도 하시고 바쁘시네요 나름.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아, 돈이 없다. 그지세. 죄송합니다. 그지다라. 또 있습니까 근황이? 매주 금요일날 나가는 방송 MC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케줄이면 거의 이재석 씨 맞먹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방송을 하는데 부각이 안 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막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히 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 블랑카 인기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메일이 많이 왔어요. 아, 무슨 메일이 왔습니까? 당신의 활동 때문에 우리들의 처우 문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메일이 많이 받았습니다. 노동자분들에게 인권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셨군요. 그때 당시 인기 순위 뭐 있었잖아요. 2위가 유재석 선배였고요. 3위가 강호동 선배. 국민 MC 다 있습니다. 그리고 1위가 블랑카였습니다. 네. 블랑카의 전성시대였군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뭐 목표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마스크를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다문화 가족들과 독거노인 분들에게 지불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몇백만 원치를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다문화 활동을 계속 하면서 뜻깊은 회사가 있다면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6년째 매년 근황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어쨌든 저 내년에 2021년 근황으로 한번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 이제는 외국인 끊으려고요. 이제 한국인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블랑카 씨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랑카에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의 근황 궁금하시죠?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언제든지 제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황영진이었습니다.